안녕하세요. 6시내 고향입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노인의 날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은 네. 올해 100세가 된 분이 1,201명입니다. 작년보다 29%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100세가 되신 분들 어떻게 그렇게 장수하셨나 그 특징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절반 이상이 네. 평생 금주와 금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느끼는 바가 좀 있으시죠? 금주를 하셔야 장수입니다. 네, 절제해야죠. 하지만 또 반대로 치매를 앓거나 건강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앞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좀 더 큰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건강한 100세 시대를 활짝 열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땅에서 나는 제철 농산물들을 즐겨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좋죠. 그래서 오늘요, 영천에 네.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합니다. 자, 뭔가 특별한 이정은 리포터. 네, 약초의 고장이자 과일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경북 영천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스타가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고향 왕국에 예쁜 공주가 살았습니다. 뭔가 특별하네요. 늘 공주의 미모를 시기하던 마녀는 어느 날 무서운 꾀를 내는데요. 독이 든 사과를 공주에게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사과를 한입 베어물자마자 쓰러진 공주. 마녀에게 획은 성공한 듯 싶었는데 공주가 깨어났습니다. 아침에 이게 뭐라 해? 기절할 정도로 맛있네. 지지개 바람 영천 미니사과입니다. 미니사과? 공주도 깨어나게 만드는 달콤한 맛. 영천의 명물 미니사과 지금 소개합니다. 이게 좀 앙증맞네요. 아주. 네, 그렇죠. 경북 영천시 청통면 계지리. 수번의 태풍 속에서도 풍년을 이룬 영천의 르노라는 스타가 이곳에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제가 네. 오늘요, 영천에 네. 떠오르는 스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아, 아니, 근데 이건가 봐요. 아니, 근데 이거는 사과 아니에요? 아, 예, 이게 알프스 소녀라는 미니 네. 사과입니다. 그 알프스의 소녀의 볼처럼 예쁘다 해서 알프스 오토메라는 이름이 지었습니다. 알프스 소녀처럼 깜찍하고 예쁜 미니 사과. 일반 사과 크기의 10분의 1인 작고 다부진 외모에 맛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데요. 뭐 그냥 한 입에 넣어도 되겠네요. 앵두 같이도 보이고 희한하네요. 그대로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껍질째. 이게 맛이 잘 나긴 할까요? 아, 근데요, 새콤달콤한 게 영락없는 사과 맛이더라고요. 그 큰 사과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큰 사과를 그대로 작게 작게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게 바로 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맛도 이렇게 확 압축된 진한 맛인가 봐요. 네. 올해로 3년째 미니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시환 씨. 관상용으로만 접하던 미니 사과가 일본에서 과일로 쓰이는 것을 보고 무작정 미니 사과 농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국내에는 아직 조금씩 네.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이렇게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게 재배하는데 상당히 그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법 노하우가 많이 생겨 똑부러지게 미니 사과를 키우고 있습니다. 영천 땅의 좋은 기운과 농부의 애정을 듬뿍 받은 미니 사과 수확이 한창인 요즘 조금이나마 일손을 덜어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아, 여기 넣으세요. 아, 여기다가 해서. 예. 오, 이게 이만큼 넣으니까 캥거루 같으세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앞치마를 주목해 주세요. 네. 제가 발명한 발명품입니다. 아, 발명품. 이 앞치마를? 네. 예, 이렇게 해서. 오, 여기 좀. 이렇게 또 나오죠.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전혀 과일이 상하지 않고. 그냥 뚜루루 이렇게 굴러가네요. 와, 근데 이렇게 기발한 거를 지금 아버님이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제가 수확하기 편리게 하게 쓰기 위해서 네. 이걸 연구를 해야죠. 네. 아~ 어디에도 이런 치마가 없습니다. 제가 기발하세요. 이거 그렇죠. 하셔야 되는데요. 영천 농촌 스타일 만들었지. 이게 바로 영천 스타. 야, 이게 바로 영천 스타일. 야, 미니 사과 수학 패션의 완성 앞치마. 앞으로 큰 인기가 예상되시지 않나요? 이 밖에도 이시환 씨는 농사짓는 틈틈이 농기구를 개조하고 개발하는데요. 높이 달린 미니 사과를 딸 때는 전동